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모닝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마린산에서 어제 오후에 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지금까지 축구장 3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바람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정초사 법당 쪽으로 불지는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산불 진화 대원들이 헬멧에 달린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쏘시개가 될 만한 낙엽 더미는 갈퀴로 거듭 긁어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강화군 마니산 초입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계속 확산하자 산림청은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주민 8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야간에도 특수 진화대를 비롯한 인력 9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험한 산세와 순간 풍속 초속 1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이 일단 아주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진화헬기 투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확산세를 잡는 데 인력으로 한계가 아무래도 좀 있죠. 진화율은 새벽 5시 기준 86%로 지금까지 축구장 30개 면적과 맞먹는 2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지역 근처에 국가보물로 지정된 정수사 법당도 자리하고 있지만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해가 지면서 철수한 진화헬기 10여 대를 잠시 뒤 일출과 동시에 다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인데 오전 중에는 주불이 잡힐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